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말씀이 듣는 자 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정말 이해가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듣는 자 안에서 말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우리가 할 일은 좀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행을 하려고 힘쓰는데 포커스 맞추지 말고 말씀 묵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힘을 쓰면 선행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요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지가 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지자랑 이런 자는 선행을 해놓고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 그랬을 때 겸손하고 결심 노력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겸손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해라. 신기하게 주님의 겸손이 흘러나오기 시작. 그때 그 겸손은 시거다 주님의 거다. 자랑할 것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원리가 터득되지 아니하면 평생토록 갈등이 끝이 없어요. 작심삼일입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오래 가도 주님이 안 받아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생명의 법이라 그래요. 난 우리 기독교회들이 이 원리에 굳게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래 제 마음을 가장 붙잡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7절 열어보세요. 그 복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좀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절절 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몸을 입고 왔잖아요.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성령의 가르침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누굴 먹는 자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먹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큘라냐 그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보면 설명 간단할게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뭘 먹는 거다? 예수를 또 먹고.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먹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영어로 멋져요. If you eat me, you shall. Because you shall live because of me. 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나를 먹기만 하면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먹는 일이 힘써라. 말씀 묵상이 힘써라. 말씀 먹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네 대신 살아줄게.
목회도 내가 해줄게. 너 인생 내가 살아줄게. If you eat me, you shall live because of me. 선행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선행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마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보고 네 아버지 본받아 살아라. 그런 집안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제발 네 입에 좀 담지 말아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얘들아 너 아버지 좀 담지 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또 멋져요. Imitate me just like I also imitat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룩한 선행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말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 내 남은 생에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른손 가슴 얹으시고 소박하게 어린아이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말씀으로 깨워주시옵사오니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선행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른손 가슴 얹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믿으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